내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연하 선수가 쇼트 프로그램에서 받은 점수 72.27점 중에서 예술 점수는 34.85점. 이 점수는 밴쿠버 올림픽 대회 점수를 뛰어넘는 신기록입니다. 이제 프리스케이팅을 남겨둔 연하 선수. 얼마나 멋진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모두의 시선이 김연아 선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쇼트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치고 프리스케이팅 드레설 리허설에 나선 연하 선수의 모습에서 차분함이 느껴집니다. 아마도 다소 규모가 작은 대회인 이유도 있을 겁니다. 복귀를 하기로 하고 첫 대회가 뭐 그랑프리나 뭐 세계선수권이나 이런 큰 대회였으면 제가 좀 더 부담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큰 경기장에 서는 제 자신이 뭔가 어색하고 오랜만에 그런 경기장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큰 대회였다면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번 NRW 트로피도 작은 대회지만 제가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프리스케이팅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는 관객들의 함성이 가득한 경기장 한켠에서 연하 선수가 조용히 몸을 풉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정신까지 잡아맵니다. 지금까지 훈련해온 것들을 온 몸과 마음에 새겨 넣었습니다. 36명 중에 34번째, 거의 끝부분인 연하 선수가 무대에 나설 시간입니다. 혹독하게 훈련한 선수라면 누구나 단 한 번의 평가 앞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고 마지막까지도 온 몸의 긴장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무대. Thank you. 연하 선수가 이제 링크로 나갑니다. 디 넥스트 다메 스테인 오프 디 아이스 아웃 수드코리아 넥스트 양 레이디 온 디 아이스 프롬 더 리퍼블릭 오프 코리아 유나 김. 1년 8개월 공백 이후 첫 번째 공식 복귀 무대인 NRW 트로피 마지막 순서 프리스케이팅을 시작합니다. 마지막까지 매 순간 멋진 연기를 볼 수 있길 모두가 기대합니다. 잠깐 흔들리는 모습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냅니다. 연하 선수는 이내 안정적인 컨디션을 보여줍니다. 연하 선수의 아름다운 연기에 관중들도 몰입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레미제라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온 그녀에게
관중들은 끝없이 박수를 보냅니다.